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1% 이상의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가 사실 다우를 빼놓고 S&P 500과 나스닥이 모두 다 크게 급락 흐름을 보였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나스닥 200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 문을 열 수밖에 없었는데 코스피가 2900선 도달하나 했더니 현재 일주일 만에 6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2800선까지 빠졌습니다. 다만 코스닥 내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로 점하고 있는 게 그나마 시장에 좀 희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밖에서 내리는 비처럼 우리 시장도 파랗게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년 5개월 만에 힘겹게 올라갔던 2800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자분들께서도 궁금증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시장을 이렇게 요동치게 만든 원인 최윤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반도체 관련 기업들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7%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도체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7% 이상 빠졌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외신 측에서는 이 간밤은 검은 수요일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영향을 받으면서 목요일 증시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일제 급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ASML이 간밤에 주식 예탁 증서가 12% 이상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6% 이상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1% 이상의 하락세, SK하이닉스 어제장에서 5% 이상 급락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추가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간밤 증시 여파를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간밤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와 같은 보도를 했고요.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개장 전부터 뉴욕 증시에서는 관련주들이 일제 급락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ASML을 직접적으로 또 겨냥을 하기도 했는데요. 매출 절반 이상이 현재 ASML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적으로 대중에 대한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SML은 계속해서 중국에 이 장비를 판매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행정부가 ASML과 같은 기업들에게 제재를 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관련된 기업들이 일제 급락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이 미국의 무임승차했다라는 다소 강경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일제 투자 심리가 크게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 쪽에 가는 매출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고요. CFRA 측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모두 다 대중 반도체 수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에 포진되어 있는 많은 반도체 기업들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 테고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은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바이오 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최근 들어서 바이오 기업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의약품 규제 완화 및 수입 확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치면서 관련된 기업들 현재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장 경쟁을 유도를 해서 약가 인하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대비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매출 증대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저가 의약품 수입 선호 정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업계에게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게 관세 60에서 100%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중국 내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수출을 못하게 되고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등 CDMO 기업들에게는 수혜일 것이고 삼천당 제약 한우유 바이오파마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기업에게도 수혜를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현재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그 어떤 바이오 기업들보다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측에서는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곧 박스권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물론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수주 실적이 기업 가치 상승의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수주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우상향 곡선을 그려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 연간 수주액이 3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수주액이 무려 7배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올해에는 전체 수주 규모가 40억 달러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완전 다른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액은 거의 7배가량 늘어났는데 주가는 그만큼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박스권을 돌파할 트리거가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대규모 캐파 상업 생산의 항체 의약품에 아웃소싱 수요 지속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인데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8,072억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9% 가깝게 상회하는 수치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오 기업들 함께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시그널 이어서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투자처를 찾기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지금 증시 대기 자금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CNA 잔고는 물론이고 MLF 잔고까지도 지금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는 대표적인 증시 대기 자금으로 꼽히는 상품입니다. CMA 같은 경우 잔고가 86조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2조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난 9일에는 86조 3천억 원까지 도달하면서 지금 집계가 된 이래 가장 많은 금액이 대기자금으로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자금을 받아서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그에 대한 발생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뜻하는데요. 다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입출금이 굉장히 자유롭고요.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을 때 맡겨놓는 그러한 증시 상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MLF 역시나 지난달 말 205조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171조였는데요. 1월 달부터 2월 달이 됐을 때 급격하게 늘어나다가 지금 횡보 장세를 이어가서고요. 다시금 200조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MLF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가 고객의 돈으로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초단기 금융상품을 뜻하고요. 역시나 증시의 대기 자금으로 꼽히는 그러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증시 대기 자금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하게 투자할 투자처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우선은 실탄을 주고 있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를 또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달의 잔고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투자자 예탁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56조를 돌파하면서 한 달 전보다 2조 4천억 원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투자자 예탁금은 주식을 매도하고 이 매도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투자하지 않고 고스란히 증권 계좌에 남겨두는 그러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재투자를 하지 않고 이제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는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 다음에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한 걸음 쉬어가는 관망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실탄을 축적하려는 심리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고점론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반도체 급격한 하락이 나오고 있죠.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속에 역시나 투자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의 변동성이 감소됐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이와 대조되게 신용 융자 잔고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이 바로 저점이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겠다라는 투자자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또 아이러니한데요. 신용 융자 잔고 그러니까 B2는요 20조 2천억 원을 넘어서는데 성공했고요.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1,200억 원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요해야 될 점은요. 빚을 갚지 못하는 위탁매매 미수금이 9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빚을 갚지 못하는 투자자가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탁매매 미수금과 이 B2에 대한 확인은요.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달에 신규 증가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왕고래라고 불리는 석유 시추 관련 기업이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B2가 가장 많고요. ESS 관련 기업인 서진시스템 역시나 신규 금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가장 많은 B2 금액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을 보게 되더라도 반도체, 석유가스 그리고 K푸드와 같은 종목들로 B2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러한 증시 대기 자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언제쯤 날아갈까요? 오늘 시그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